첫 번째 발제는 AI 인공지능 분야입니다. 우리 한상기 테크 프론티어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한 대표님 시작해 주십시오. 제가 매년 CES의 리뷰로 AI 부분을 담당을 하면서 기고를 여러 군데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사실은 좀 안 하려고 했었는데 이유가 이번 CES가 오프라인을 하려고 하다가 중간에 오미크론 때문에 온라인하고 뭐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사연이 많았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도중에 포기하고 했던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고 더군다나 10분이니까 굉장히 짧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번 CES 작년과 비교했을 때 더 차이가 나는 뭐 특징이라는 거는 AI는 이제 everywhere, 어디에나 다 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각 부자별로 다시 또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중복되는 일들은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본 눈에 띄는 그 제품이나 기술을 중심으로 했는데, 작년에도 제가 이제 이걸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다양하게 얘기를 했지만, 올해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어떤 데모나 어떤 기술 전시 중에 하나가 삼성 리서치에서 발표했던 AI 아바타와, 그 다음에 작년에 있었던 봇 핸디. 작년에 봇 핸디를 좀더 업그레이드해서 나왔고, 그 다음에 봇 아이라고 인터랙티브한 그 어시스턴트 로봇을 만들었는데, 홈 어시스턴트 로봇을 제공했는데, 로봇은 다른 분이 얘기하실 거고요. 여기 AI 아바타 좀 아주 흥미로웠어요. 이게 이제 언제나 가능한, 유용할 수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라이프 어시스턴트다. 그리고 사용자의 로케이션, 사용자가 움직이면 이 아바타가 뛰어다니면서 다른 스마트 디바이스에 또 나타나서 얘기해주는 이런 형태의 그 컨셉을 데모를 했는데, 이게 아주 그 흥미로웠던 컨셉이고요. 그리고 이 아바타와 내가 그 인터랙션 하는 것은 가장 가까운 스마트 디바이스에서 인터랙션 할수 있게. 그래서 내가 TV에 있다가 무슨 미러에 있다가 아니면 다른 스마트 디바이스로 옮기면 그때그때마다 내가 대응하고 나와, 그 커뮤니케이션 할수 있는 요 개념은 우리가 홈에서 이 가상 아바타를 어떻게 사용하거나 또는 라이프 어시스턴트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흥미로운 제안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재밌었고요. 그 다음에 그 모빌아이나 엔비디아는 끊임없이 경쟁을 좀 해요. 특히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쪽에서 칩셋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엔비디아에서는 오토모티브 AI 플랫폼을 이제 굉장히 강조해서 제시했는데, 하이퍼리언 8 플랫폼이라는 거, 굉장히 다양한 뭐 카메라, 9개의 레이더, 울트라소닉 센서들 등등등등 했고, 여기에 오라이언이라고 하는 시스템 온 칩, 이것까지 얘기를 해서 이거 갖고 하면은 네가 원하는 레벨 4 같은 데 가는 데에 굉장히 유용할 거야 라고 제시한 거고요. 그 다음에 투 심플이라고 해서 그 다른 회사인데, 이 엔비디아 칩을 쓰고 있는 회사입니다. 얘네는 이제 프라이트 네트워크, 그러니까 트럭들이 같이 나가는 이렇게 하나의 일대 그 뭐야 팀을 만들어서 전체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이동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거라는 거고, 그 다음에 컨시어지라고 하는 이 우측 아래에 있는 저번 아바타 같은 걸 내세워서 어시스턴트를 내세워 가지고 드라이브 컨시어지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할수 있다. 이거는 사실 알렉사가 작년에 보여줬었어요. 알렉사를 커스터마이제이션 할수 있다. 그래서 그 니네가 원하는 이제 알렉사뿐만 아니라 너희가 가져가서 너희 나름대로의 그 기능을 첨부해 가지고 사용해라. 그래서 커스터마이저블 알렉사를 내세웠는데, 그때도 제일 먼저 데모 보여줬던 게 자동차였거든요. 자동차 회사에서. 그래서 요거는 왜 했을까? 엔비디아가 결국은 옴니버스라고 하는 자기네 새로운 메타버스 플랫폼 또는 뭐 엔지니어링 플랫폼, 그 미러월드를 만들기 위한 그거와 연계해서 가려고 하는 그 조짐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항상 여기에서 저는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AI 칩들을 소개하는 영역이에요. AI 칩들 작년에 LG도 내놓고 여러 군데서 내놨었는데, 모빌아이가 이번에 IQ 울트라라는 거를 제시를 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성능을 보이고 있는데, 그176 테라플롭스
그 성능인데, 이게 레벨 4, 그 전에 있었던 IQ5에 비해서 10배의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칩들, 그 다음에 퀄컴의 스냅드래곤 라이드 위저 시스템, 그 다음에 우리나라 회사 두 개가 눈에 띄었는데, SK텔레콤의 세피언이라고 하는 인퍼런스 칩을 내놨죠. 이거는 그 데이터 센터에서 서버에서 GPU의 반값이면서도 훨씬 더 저소비 전력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 GPU를 대체하는 그러한 그 칩으로 사용할 것이다라고 제시를 했고, 그다음 한국 기업의 넥스트 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엄버렐라라는 회사 역시 마찬가지로 자동차용 칩. 그래서 자동차의 핵심 두뇌가 되는 칩을 누가 더 선점할 것인가라는 경쟁이 여전히 벌어졌습니다. 작년에는 뭐 스마트 TV라든가 이런 쪽에 사용하는 칩들을 얘기를 했었고요. 이번에 AI는 무슨 AI 단독의 어떤 AI에 관한 기술들은 이제 AI 관련된 컨퍼런스가 많이 있으니까 특히 이제 그 학술형 컨퍼런스가 많이 있으니까 거기서 봐야 되고 이거를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를 이제 봐야 되는데 헬스케어 쪽은 여전히 굉장히 좋은 애플리케이션 영역이에요. 이번에 보쉬가 오디오 AI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사실은 여기에 사용했던 기술이 사운드시라는 기술인데 이게 ISS,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죠? 국제 우주정류장. 거기서 사람들의 움직임이나 소리를 갖고선 상황을 판단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술이 있었는데 그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아이들이 이 호흡하는 데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진단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번에 내놨습니다. 진단용으로 해서. 그래서 이런 AI 기술이 오디오 기술과 연결했을 때 새로운 진단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겠구나라고 할수 있겠어요. 작년에도 보시는 수영하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사람들의 액티비티를 측정할 수 있는 칩셋을 내놨거든요. 아주 작은 칩셋을 내놨었는데 이번에 또 다른 영역을 내놨고요. 굉장히 흥미로운 제품 두 개가 눈에 띄었는데 스캔보라는 회사는 우리가 이제 그 당뇨가 있는 분들이 이제 그 비침습으로 뭔가를 피를 뽑지 않아도 혈당을 측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내놓은 게그 비침습용으로 해서 혈당을 측정해 볼수 있겠다. 그래서 ECG하고 PPG, 광혈류를 측정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용하는데 이제 그 딥러닝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걸 분석을 해서 해보겠다. 그래서 이런 장비를 지금 이제 그 FDA 같은 데다가 이제 그 리뷰를 신청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가능해진다면 굉장히 훌륭한, 굉장히 놀라운 그런 도전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당뇨병 환자들이 가장 원하는 종류의 그러한 그 기술이고요. 그다음에 샌글드라는 데가 벌브, 그러니까 전구를 내놨는데 이 전구의 레이더 센싱 기술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심장 박동이나 체온이나 하지만 잠자는 것을 트래킹하는 것을 해보겠다. 이런 재미난 아이디어를 내놨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몇 년을 좀 지켜봐야죠. 얘네들이 과연 진짜 상용할 수 있는 제품이 될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이노베이티브한 아이디어고요. 슬립테크가 현대인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잠을 좀 원활히 못 잔다. 모든 사람들이 잠자는 거에 고통을 받고 있어서 그전에는 이제 여러 가지 침대라든가 아니면은 뭐 수면 측정하는 앱 이런 것들이 주로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침대가 두 개가 나왔어요. 그 침대 쪽이랑 그다음에 그래서 온도를 조정한다든가 여기 보면 millions of data point 수백만 개 데이터 포인트를 측정을 해서 그 sleep number climate 360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서 사람들의 심장 박동, 그다음에 호흡,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측정을 하겠다 하는 이제 제품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국내 기업에서 어슬립에서 사운드 AI 기술을 이용해서 380명의 잠자는 사운드를 갖고 학습을 해서 이 사람이 잠을 얼마나 잘 자고 있는가를 측정하고 확인해 주는 이런 기술들. 슬립 테크는 베개부터 시작해서 이런 IoT 디바이스와 AI를 연결하는 데에 끊임없는 도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고, 뷰티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도 뷰티 작품이 있었는데, 올해는 눈에 띄는 건 별로 없었어요. 이것도 국내 기업이었는데, 푸드테크. 내가 먹는 음식의 칼로리가 대충 얼마나 될 것인가. 이건 아주 도전적인 과제예요. 여러, 기업들이 도전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유용하거나 아주 활용성이 높은 기술이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각각의 그 식품들, 음식들이 양이라든가 그 안에 구성이라든가 그 안에 뭐 인그레디언트뿐만 아니라 드레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따라 다르고 조리 방법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그 누빌랩이라는 데서 우리가 이런 시도를 한번 해봤습니다라고 내놨습니다.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과연 진짜 얼마나 정확도를 가지면서 할수 있겠는가? 많은 기업들이 도전을 했지만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그 비전을 통해서 이거를 측정한다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것은 아직도 좀 패셔너블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기업이 국내에서 나왔다는 게 흥미로웠고요. 이것도 국내 기업이에요. 리테일 우리가 이제 무인 그 뭐야? 상점들에 대한 기술은 아마존 고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소개를 했고 국내에서도 이마트 24가 이제 소개를 했는데 여기는 이제 체크아웃 하는 데에서 자동으로 지금 내가 그 체크아웃 하는 구매하려고 하는 상품들을 인식해서 그것의 가격을 내겠다. 이게 우리가 보통 빵집 가면은 이게 빵 이렇게 쭉 놓고 자동으로 하는 거 있죠. 근데 사실 제가 잘 가는 빵집에서 그게 장비가 있는데 그걸 쓰는 건한 번도 못 봤어요, 사실. 근데 여튼 이런 도전이 이제 그 나왔고요. 밀리라고 해서 인피니크에서 밀리라는 제품을 이번에 소개를 했고 상도 받았습니다. 이노베이션 어워드. 근데 이노베이션 어워드는 굉장히 많은 기업이 받기 때문에 이게 무슨 아주 대단한 그거라고 그러니까 좋은 결과인데 이게 뭐 어마어마한 놀라운 결과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걸좀 말씀드리고요. 존 디어는 매년 나왔어요. 사실 우리나라 올해 보도에 이게 신문에 많이 나왔는데 존 디어는 매년 이 자율주행 트럭, 자율주행 농기구들 내놨고요. 이번에 베어 플렉 로보틱스라는 걸 인수를 한 다음에 다시 이번에 AR 트랙터라는 걸 소개를 했죠.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실제 데모 영상 같은 걸 보시면은 굉장히 넓은 그 농지에서 그 수확 과정이라든가 전체 농지 관리 과정을 완전히 자동화해서 하겠다라는 얘기죠. 이 기계 가서 보면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서 이거를 전시장에 갖다 놓고 보여주는 것만 해도 좀 압도적인 그런 회사입니다. 존 디어는 워낙 유명한 그 농기 회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프랑스 회사가 내놓은 건데, 당연히 와인을 재배하는데, 그 솎아내는, 잡초들을 솎아내고 이런 것들을 하는 기계예요. 이거는 캘리포니아에 팔겠다라는 기계죠. 그래서 이런 기계, 오즈디노 테드라는 것을 내놨고요. 제가 이번에 아주 흥미롭게 본 홈로봇이 성공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스마트 홈로봇이 많은 매년 나오지만 성공을 못했는데 이번에 나온 홈로봇은 레브라도어 리트리버,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강아지 이름에서 많이 왔는데 이거는 나이가 드신 분이나 이동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그 제품이었어요. 그리고 우선 알렉사를 통해서 그 보이스 컨트롤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업프런트 피 1,500불 내면 그 다음에 monthly 가입비를 내가지고 사용료를 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요 데모를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보여드린다면 잠깐만 4 years ago, 보여드릴게요. we began working on a new type of personal robot. We 이렇게 designed it to fit 높이를 into 조절할 수 assist people in 있고 their 그 daily 다음에 lives, 그 위에 뭘 올려놓을 수 especially 있고 where pain or other health 이런 conditions impact their activities. 그러니까 일반적인 Our 그냥 mission is to 흥미롭고 empower 재미있고 individuals to 뭐 live more fulfilled얘가 말잘 and to do 들어요 뭐 more if they 이런 want to 얘기의 live. 로봇이 아니고 실제로 내가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Very 쓸수 있는 그런 strong 로봇을 about the 내놨어요. new우리가 health요새 conditions 식당에서 많이 and 보는 living on식당에서 micro 음식 needs 딜리버리하는 and 로봇과 children who 유사한 are in그런 family 모습도 will be part of their 있고요. lives, 그래서 but I don't want to be dependent on them. 이게 비디오가 길기 때문에 여기까지 멈추고 한번 유튜브에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And so anything that 그 다음에 국내 AI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유레카존에서 많이 등장을 했는데 뭐 많이 보도가 됐죠. 코의 빔을 이용해서 반려동물 생체인식이라는 펫나우라든가 AI 셰프가 만든 거를 같이 본따 가지고 음식을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제스처 인식하는 V터치. 그 다음에 주얼리 분야에서 가상 피팅하는 회사 아바타 어나리시스라 해서 전임상 그 동물 실험 결과를 움직임을 분석해서 그걸 3D로 보여주는 거. 그다음에 많이 했던 게 메타 휴먼, AI 휴먼들에서 창구에서 대신하는 신한은행이나 소트룩스나 딥브레인 AI가 보여줬던 데모들. 신한은행 거는 아마 제가 알기로 마인드랩 기술을 쓴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운드 미러, 그다음에 디지털 치매 치료제 이런 것들이 쭉 나왔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등장을 했고 굉장히 많은 한국 기업들이 AI 기업들이 이번에 도전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삼성전자 C랩에 있는 기업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어디다나 AI를 안 썼다고 얘기하는 회사가 없어요. 이제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이 AI 세션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각 분야에서 AI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건 AI 제품이고 이건 AI 제품이 아닙니다라고 말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기타 기업들이 이제 좀 다르게 노코드 그 노코드 노코드라는 그네 아무나 일반인들이 쉽게 코딩할 수 있는 AI 프로그램 코딩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 그 다음에 또 한국 기업이지만 아까 말했던 인피니크의 또 다른 제품인데 기술인데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데서 얻어진 그 데이터들의 그 비식별화를 자동으로 해준다는 거. 그 다음에 이트리는 이건 대만 기관이죠. 그래서 3D 비전을 갖고 있는 로봇. 그 다음에 기존의 자동차를 autonomous driving, autonomous 차로 바꿔줄 수 있다라고. 이런 회사도 매년 등장해요. 매년 등장하는데 이번에 또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Edge AI를 위한 그 디바이스에 내장되어 있는 AI를 위한 소프트웨어 플랫폼. 저는 올캠이라는 회사를 매년 재밌게 보는데 눈 시력이 굉장히 떨어진 분들을 위해서 안경을 만들거나 그 청각 장애가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을 위한 그 장비들을 굉장히 AI를 통해서 그러한 것들의 그 인식도를 높여가지고 내는 제품들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있었고요, 다른 회사에서 있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 장애인들을 위한 그 AI 기술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가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올캠도 제가 이런 이게 이스라엘 회사인데 이런 회사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정책 제안이라는 걸 모르고 그냥 리뷰만 하려고 했었는데 정책 제안 한마디로 드리면은 우리가 지금 그 대규모 AI 또는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는 GPT-3 같은 유형의 모델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국가적으로 중요하다고들 얘기하는데 저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더 중요한 거는 Edge AI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의 수많은 디바이스 메이커들이라든가 각종의 아까 보면 리테일, 헬스케어, 그다음에 뭐 패션 등등 굉장히 다양한 곳에 AI가 쓰이는데 거기에 쓰이는 AI는 이런 굉장히 다양한 GPU를 쓰고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인베디드 칩을 쓰고 거기에 들어가는 AI 소프트웨어와 그다음에 네트워크와 클라우드를 연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칩과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컴퓨팅 클라우드를 이용한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정책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중요한 거 아닌가. 제조업과 연결해서.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그 카본 풋프린트라는 입장에서 기후 위기에 좀 더 긍정적인 그 파운데이션 모델, 초고대 AI 이런 것보다는 더 우리한테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이것이 디바이스라든가 사회 전 영역에서 AI 응용을 가속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더 우리한테 강조되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제가 그 CES 갈 때마다 이제 프렌치 테크, 라텍 프렌치를 방문하고 이스라엘 부스를 방문하는데 국내 미디어에서도 좀 그런 데에 나온 기술들을 많이 소개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선정 기준은 아주 중요한 선정 기준이 있어요.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인가? 미국 시장에 진출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갖고선 기업들을 선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업들이 보면 저거 미국에 나올 거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 CES는 가서 미팅을 하는 거거든요. 지나다니는 관객들을 모으는 게 아니라 내가 사업을 위한 미팅을. 제가 삼성에 있을 때 CES 가면 저는 매장, 건시장에 갈 시간도 없었어요. 하루 종일 미팅을 했거든요. 협력업체들이나 같이 해야 되는 어떤 그 비즈니스 파트너들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전에 많이 준비되고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전시를 나가는 것을 국가적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다. 아무나 그 기술이 좋다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는 네. 비즈니스 쇼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그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그 한상기 테크 볼런티어 대표님께서 이렇게 오랜 내공이 묻어나는 그런 발제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거의 지금 AI는 뭐 이제 거의 전기처럼 어떻게 보면은 뭐 전문가들이 GPT라고 이야기하죠. 판기술, 이런 베이스 테크놀로지화 되는 어떤 그런 흐름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